자, 파트 6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 문제는 어휘 문제로서 renovation이 정답이 되겠고요. 132번 문제는 A가 정답인데요. This includes,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뭐뭐에서 뭐 마지막에는 노동력, 예, 노동도, 인건도,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33번 문제는 everything이 정답이 되겠고요. 예, from A and from A to B 모든. 134번 문제는 전치사 문제인데요. with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discuss, 토의하다. 그죠? 예, 요 철자. discuss with, 예, 전치사 문제, 사람. 예, 당신과 토의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35번 문제는 내용상, 어휘 문제상, 그 다음에 busiest, 가장 분주하다 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파트 7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36번 문제는 이번에 투부정사 문제가 파트 6에서 두 문제 나와서 how 다음에 to 다음에는 원형동사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prepar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7번 문제는 a series of, 이렇게 해서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파트 5에서도 아주 드물게 나오는 부분이죠. 뒤에 classes에서 1년의 수업들. 138번 문제, 문장 고르는 뒤에 문장에 기다리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니까 가장 어울리는 것은 뭐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Limited.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9번 문제. 이것도 역시 투부정사 문제가 되겠고요. 앞에는 그 서베이가, 네, 현재 지금 현재 시행 중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is being conducted, 그리고 conducted, 시행 중이다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투부정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to give,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자,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조상 투부정사가 정답입니다. 140번 문제 어휘 문제인데요. 결과, 예, 서베이한 결과, 이게 정답이고요. 141번 문제는 이러한 D가 정답인데요. 이러한 초기 정보는 initial information, 예, 블라블라블라, 예, 예, 초기 정보는 will generate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교육 옵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142번 문제, 부사 문제로서 매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죠. In addition, 게다가 뭐뭐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143번 문제는, 네,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요. 스토어가 정답이 되겠고요. 뭐 레스토랑도 나왔는데 내용상 스토어 그로서리 때문에 스토어를 선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144번 문제는 최근에 지난번 시험이었나요? 전체사 문제 나왔었죠. across, 똑같이 지난번 파트 5에서 나왔던 문제, 전체사 문제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인지 지난번인지, 그래서 country 앞에 across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145번 문제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wha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뒤에는 이제 동사로서는 started, 뭐뭐로 시작을 했던 것이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요 what에 걸리는 started라는 동사, 그래서 what부터 expanded 앞에까지를 주어로 보고요. 뒤에를 또 본동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what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 틀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146번 문제는 내용상 C가 정답인데요. 이제 회사는 이제 성장했다라는 거, 현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실적을, 판매 실적을. 그래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6. 예, 그래도 무난했던 것 같아요. 시간 크게 끄는 지문도 없었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